정말 마지막으로 네. 우리 제작진께서 네, 네. 미스터 라디오로 N행시를 해주면 안 되냐고. 아 육행시를요? 예, 육행시를. 야, 예. 미스터 길다. 라디오로. 미스터 라디오로 육행시나 네. 뭐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. 사실 미스터 라디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네. 외래어이기 때문에 미스터 라디오로 뭐 육행시라는 게 네. 사실 제가 육행시를 안 해본 건 아닌데. 영재 하자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자 하면서 생각하자. 네. 미 미칠 것 같은 재미. 아. 스 스탑할 수 없는 라디오. 아. 터 터진 입담이 제대로. 아. 라 라디오계 혁신. D DJ들이 정말 너무너무 웃기죠? 어느 순간부터 연결은 없네. 네. 오리고! 오리고 지금 죄송합니다. 설명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네. 오리고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사석에서만 하는 이제 남창희 씨가 만든 유행어입니다. 아 네. 오리고? 예를 들어서 뭔데? 뭐 이렇게 너 오늘 좀 패션이 좀 오렸는데? 그렇죠, 그렇죠, 그러니까, 그렇죠. 그러니까 뭔가 이 거시기하다 네. 아~ 만드신 유행어인데 제가 네. 그걸 설명을 안 드리고 아~ 네. 해버렸네요. 뭐, 예를 들어 하나 드리네 뭐 이런 느낌의 네. 그런 아~ 느낌이죠. 건배 살 때도 야 다 같이 오리고! 오리고! 이렇게 불렀었거든요. 너무너무 좋은 유행어인데 아직 파급력은 정말 아니, 제로에 가까운. 우리끼리만 아는 거죠. 아, 저희끼리만 아는 거죠. 방송에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. 공개석상에서 한번 좀 공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네. 이렇게 많은 이제 분들한테. 앞으로 여러분들 유행이 될 수 있어. 여러분들 많이 따라해 주세요. 어? 문경태님 센스가 네. 너무 좋으신데. 어, 뭐래요? 뭐래요? 이거 읽어도 되나요? 미안해요. 스 스쳐 지나다 오늘 처음 왔어요. 터 터지네요. 라 라면이 불어 터져. 디 DJ들 입담은 오 오늘까지 들었던 중에 최고. 어, 문경태님이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. 네. 문경태님이랑 어떻게 한번. 협업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? 어, 전혀 없는데요.